저희 시험이 지금 최근 몇 년, 사실은 최근 몇 년이 아니라 그동안 점점 많은 인원을 뽑아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년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경쟁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었어요.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면서 많은 인원분들이 지원을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시험을 준비해야지 보다 빠르게 합격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학원에서 상담을 받을 때 최소한 이 정도 부분을 알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준비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험은 크게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나눠보면 국가직이랑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어디서 선발을 하는가예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에서 선발을 하고요. 지방직이랑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직렬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직만 볼 수도 있고 지방직만 볼 수도 있고 혹은 국가직, 지방직 둘다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는 교정직을 준비해요라고 하면 교정직은 지방직이랑 서울시에는 없어요. 국가직에는 선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가직 시험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일반행정직을 준비해요. 혹은 세무직을 준비해요라고 하면 세무직이나 일반행정직은 국가직에도 있고 지방직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두개다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떤 직렬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볼수 있는 부처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국가직으로 볼지 지방직 서울시로 볼지를 미리 결정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이 있고 이 외에도 거주지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주지 제한은 사실은 지방직에서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국가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주지 제한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대부분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국가에 이제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직에서는 따로 거주 제한이 없는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공고문에 나오는 워딩으로 보면 뭐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혹은 해당 시험 1월 1일 이전에 내 주민등록증 을그 해당 지역으로 이전을 해놓으신 분들이 해당 지방직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거주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가직이랑 서울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시도 지방직에서만 거주지 제한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시험 제도가 조금 바뀐 건데요. 저희가 국가직이랑 지방직 서울시가 시험 제도가 조금 달라요. 이해하시기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시험 전 시험까지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을 제외하고 총 6가지 시험을 봤어요. 국어, 한국사, 일반행정직 기준으로는 행정학, 행정법, 헌법, 경제학 이렇게 6가지 시험을 봤는데 보고 지방직이랑 서울시 같은 경우는 7과목을 시험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국가직을 또 보고 지방직 서울시를 같이 볼수 있고 이런 부분이 나눠졌는데 올해부터 시험이 조금 더 크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는 1차, 2차 시험으로 나눠지고요. 그 지방직이랑 서울시 같은 경우는 5과목으로 시험 제도가 개편이 돼가지고 시험 과목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국가직을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준비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 해가지고 한번 뒤쪽에서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시험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헌법 이렇게 7가지 과목 중에서 국가직은 영어만 인증 점수로 대체가 돼서 6과목, 지방직은 영어를 포함한 7과목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다가오는 21년도 시험부터 시험 제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1차,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서 1차에서 핏셋, 2차에서 2차 과목이라 그래서 헌법, 경제학, 행정학, 행정법 이렇게 네 과목을 보게 돼요.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그래서 1차에서는 핏셋, 2차에서는 전공 과목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기존에 우리가 시험을 봤었던 영어, 국어, 한국사 중에 영어는 국가직 기준으로 원래 인증 점수로 대체가 되고 있었어서 그대로 인증 점수로 대체가 되고요. 국어랑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인증 점수로 올해부터 대체가 되는데 한국사가 한국사 능력 검정,
그리고 국어가 앞서 말한 핏셋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년 시험과 다르게 국어영어 한국사, 한국사랑 영어 성적을 만들어 놨다는 전제하에 이두 과목은 안 하셔도 되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핏셋으로 전환이 됐다 보니까 핏셋 수업을 들으시면서 1차 시험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어랑 한국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어는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토익이나 GTEF를 제일 많이 하세요. 토익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성적이 있으셨던 분들은 토익 성적을 가지고서는 시험을 보시면 되고, GTEF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시험 성적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기존에 성적이 없으셨던 분들이 2주에서 3주 안에 성적을 만드시는 과목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수생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봤던 한국사, 우리 한국사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성적을 굉장히 빠르게 취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한국사 능력 검정이 굉장히 쉬운 난이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저 한국사 능력 검정 처음 봐요. 저 올해 초시생이라서 한국사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한국사 능력 검정을 요것도 2주 정도면 충분히 성적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핏셋이죠. 저희가 국어 과목이 핏셋으로 전환이 되는데, 핏셋 과목 같은 경우는 크게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세 가지 과목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세 가지 과목을 이제 국어를 대체해서 공부해서 시험을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정이 1차 과목 같은 경우가 저희가 1차 과목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2차를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시험을 보다 보니까 6월 시험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론을 먼저 준비하시고 6월에 1차 시험을 봐서 여기서 합격한 이후에 8월에 국가직 지방직일 시험 일정이 거의 비슷할 예정인데 8월에 2차 시험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지금 많이 걱정되는 게 핏셋을 지금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핏셋을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6월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핏셋 시험을 빨리 준비하셔서 성적을 내실 준비를 빨리 하시면서 2차 과목도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넘어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방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서, 지방직은 한국사랑 영어가 빠져요. 그리고 전공 과목 네 과목이랑 국어 이렇게 다섯 과목으로 기존처럼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국어를 했네, 혹은 나는 국어를 안 했네, 이런 부분 때문에 몇 가지 시험을 볼수 있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핏셋이랑 전공 과목 네 과목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지방직은 보실 수가 없어요. 지방직은 보실 수가 없고 국가직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핏셋은 안 했고요. 국어랑 전공 과목 네 과목을 했어요. 라고 하면 국가직은 못 보고 지방직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핏셋도 했고요, 국어도 했고요, 전공 과목 네 과목도 했어요. 라고 하시면 국가직, 지방직을 모두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국어라는 과목이랑 핏셋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크게 이제 이론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국가직, 지방직 둘다 준비를 할래요라고 하면 다른 분들, 그러니까 국가직만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지방직만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전공 과목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감수해서 전둘다 볼래요, 혹은 국가직만, 지방직만 볼래요라는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변경되는 시험 제도가 굉장히 올 시험에 크게 화두로 다가와서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따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전공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올해가 더 그렇게 된게 핏셋 같은 경우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저 이제 2차 과목으로 넘어갈 때 그제서야 전공 과목을 준비하면 2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공부하셨을 때 1차 과목만 준비할래요? 라고 하기에는 공부할 학습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1차 과목, 2차 과목을 꼭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1차 과목은 반드시 합격을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2차 과목을 공부해 주셔야지 6월 시험 이후에 두달 동안 안정적으로 학습 계획을 잡고 합격까지 가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